오늘 원창현 해설위원대 감스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렛츠 고! 렛츠 고! 자, 최성민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렛츠 고 나우! 가라. 다녀오겠습니다. 바로 맥주로 말았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가루 조심해라. 좋습니다. 네, 오늘 원창의 해설과 네?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이제 파리와 레알 마드리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상황제가 어제 헬주에서 초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만 모아놨던 조였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4위를 예상했거든요. 예, 저도 솔직히 네. 말하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김원, 네. 그걸 무시한 게 아니라 김원이 솔직히 말하면 챔피언십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제 모습만 한다면 김원 존나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모습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결승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이었죠. 그렇죠. 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시작을, 자, 일단은 이거 스태프 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스태프를 넣었, 스태프 뺐고요. 네. 자, 그리고 인성, 이너, 이내린 인성왕제도 스태프를 뺐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파리 홈입니다. 이제 16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16강전은 단판입니다. 그렇죠. 4강부터 3판 2선이고요. 16강은 단판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체크. 왜 아, 맞아, 맞아. 연장 체크. 아, 죄송합니다.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연장, 연장도 켜야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뺨 때리세요. 와, 정말. 저요? 저요, 저요. 아, 제가 때리라고요? 네. 아,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아니, 그래, 시청자분들이 보고 만족해야죠. 어, 존나 세게 때리네,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형이 잘못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 이런 것도 빨리빨리 넘겨야지. 자, 관전을 종료하고 다시 한번 하세요. 왜냐면 둘 다 컨디션이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안 좋게 생각하죠. 아니 또 왜 그래 창현아. 알겠어요. 어? 아, 삐지지 마요. 아 진짜 속 좁아. 뭘 속 좁냐. 어? 형이 삐진 게 아니라 형 팩트만 말하잖아. 형 별명이 팩트 포커잖아. 팩트 포커요? 어. 락커도 아니고 갑시다. 어우 존나 노잼이네 진짜로. 자 일단 컴퓨터 설정하잖아 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좀 보고 배워라 창현아 제발. 아우 짜증나요. 연장에다 체크해요. 아. 자, 다시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고고. 자, 연장전 체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연장전이 있죠? 연장전이 있습니다. 고고. 좋습니다. 얼리미 승환대, 인성환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쏘쏘우. 고! 쏘쏘우. 재밌겠네요. 네, 연장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팩트 포크라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어, 컨디션이. 이야! 썼어요. 얼리미 승환 이것 때문에 라울이 아까 죽었었는데 라울이 섰고. 네. 지금, 다행인 게. 인성왕제도 5화로 디마리아 섰습니다. 이건 공평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얼리미 네. 승환 카시아스가 죽었습니다. 어, 키코 카시아가 들어왔죠? 키코 카시아는 근데 존나 느리거든요? 느린데 기본적으로 일단 키가 크니까 네. 네.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어컨 한번 켜주시고요. 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레알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 인성환제부터. 인성환제부터, 네. 네, 그렇습니다. 인성환제 선수는 어제도 봤듯이 크로스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오하로와 이브라이모비치를 배치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디마리아를 왼쪽으로 배치하면서 그렇죠. 크로스를 쓰겠다. 이 포메이션 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마리아가 1카도 아니고 은카이기 때문에 네. 1카, 은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아, 그렇습니다. 또 디마리아가 워낙 크로스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네, 왼쪽에 적극적으로 쓰겠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 박스에서 드리블을 굉장히 잘 써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라울이 컨디션 섰다는 거는 한승환 선수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보면은 ST의 호날두도 컨디션 섰기 때문에 우와! 드리블의 장인 한승환 선수가 드리블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피구를 쓴 것도 베일도 쓴 것도 약간 크로스가 한데 베일을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놨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단판제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수비적으로 가기 위해서 베일을 조금 밑으로 배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16강은 단판입니다. 8강도 단판이고요. 이 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그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니폼 바꿔주시고요. 그렇습니다. 한성은 센스가 있네요. 남색 유니폼 PSG가 김원이고
레알 하얀색 유니폼이 한승환입니다. 네. 얼리비 클럽 대 이네리 클럽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 클럽 월드컵 16강 첫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의 원창현 해설 그리고 캐스터 인간 김인재 BJ 감독.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부터 첫 번째 경기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현이 말 잘하네 이런 그 해설이 있는데 네. 채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직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연습하거든요 오기 전에 해설 정보들도 그런 거 항상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G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마트위기 네. 김원 김원이 어제 2승을 했고 김원의 어제 좋은 그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김원은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의 사이드 쪽으로 QW 패스가 굉장히 좋죠 여기서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자 사비 알론조 네. 자 벌써 16강입니다 가월드컵도 오오오 막았어요 킥코카시야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디마리아가 정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안으로 들어오는 슈팅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순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른발 슈팅은 별로 안 좋은 디마리아겠죠 네 자 디마리아 아 오 요것도 자 해세 질라탄 아 질라탄이 컨디션이 좋지 못했듯 본인은 들어가지 않았고 크루자와 세리오 라모스 자 일단 초반부터 파상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성환재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크로스도 또 적극적으로 쓰는 인성환재 선수입니다 자 일단 길 골킥 했고 중앙 쪽에 다시 한번 인성환재 김원 김원입니다 자 패스 좋지 못했고요 네. 자 우회로 압박도 좋은 김원인데요 부드러운가 디마리아 대패 잘 막았습니다 자 비록 크로스가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 인성환재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크로스하면 또 인성환재거든요 네 그만큼 기본기가 좋다는 얘기겠죠? 한승환은 드리블이 화려합니다. 모드리치 한승환. 자, 루카스 모드리치 뒤쪽으로 빼고 시아비 아론소 어떻게 할까요? 시드립을 살짝 주고요. 베일이고요. 앞쪽 스위스 패스 주면서 루이스 피구 원래 오 드리블. 오 라우 라우. 야. 그렇죠. 한승환 역시 화려합니다. 오 리더십대. 오. 그러니까 이거예요. 크로스를 올리고 2차 세컨볼을 따낸 다음에 예측 못하는 슈팅. 한승환 선수 이런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꺾어찬 한승환이 패드인가요? 패드로 전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리어 앞쪽으로 천천히 빌드업에 들어가는 김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줄 때는 QS 패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사이드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침투를 하고 있는 인성환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루자와 뚫렸습니다. 자, 비빙 성공했고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김원 올려봅니다. 사이드 자, 파란! 그러나 페페가 잘 앞쪽으로 걷어내면서 다시 한번 위기를 넘기는 레알 마드리드 얼리미 승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드리블도 오, 이런 패스 좋아요. 자 다비드 자, 루이스가 네. 호날두를 잘 막아냈고요 네 초반 점유율은 인성환재 선수가 앞 조금은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역습 굉장히 좋죠 자 오! 활용했고요 자 한승환 자, 드리블 오 드리블 좋아 이야 네. 자 뭐 그렇죠. 바피치는 차면서 사이드 쪽으로 빼냈고요 가레스 베일 그러나 크루자가 빼냈습니다 오늘 네. 크루자가 공수 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건 기정사실화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모드리치 자, 한번 체크해냈고요. 베일이 조금 뒤쪽으로 오 라울. 자, 오도 걸렸어요 지금. 자, 베일이 약간 뒤쪽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네네. 앞쪽에 공간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리어 선수와 크루자와 좌우 풀백 선수들이 네.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를 잘 막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차이점이에요. 자, 라울. 호날두. 자, 수비 좋습니다. PSG 수비. 커서 병력 좋고요. 집중력 좋고요. 김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 선수 다 굉장히 수비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리어. 자, 헤세 마르셀로 잡았습니다. 사비 알론조. 자, 앞쪽으로 에이패스. 라울의 컨디션 12시. 지금 한승환의 컨디션은 아직까지 12시는 아니고 9시로 보이는데 이걸 12시까지 늘리려면 골이 나와겠고 피파는 흐름이고 그 흐름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그렇습니다. 살짝 전반전 끝나기 1분 직전 한승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뒤쪽으로 뺐습니다 자, 네. 안전하게 간다는 거겠죠? 역습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 경기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벌써 16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양 선수 다 굉장히 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네. 수비도 탄탄하게 조금 경기를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후반전은 레알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가레스 베일 꽁지머리가 멋진 선수 가레스 베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PSG도 꽁지머리가 있죠. 그득은 질라탄. 자 라울을 일단 침투시켜놓고 좀 박스 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원 압박이 굉장히 좋은 인성환재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이야 뚫렸어요 인성환재. 이네리 길드가 모두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질라탄 이마고 베스 그리고 디마리아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인성환재 김원. 그렇습니다. 자 김원 오 사이드 선수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사이드. 그렇죠.
오, 이런 중앙 패스 굉장히 좋아. 사이드 가기 때문에 중원이 수비가 없거든요. 자, 하지만 패턴을 이미 알고 있는 한승환이고요. 네. 한승환은 오늘 날카롭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르자와 오하로. 야, 지금 파란이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수비 타이밍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라울 쪽으로 쳤지만 다비드 루이스가 역동장이 걸리지 않았고,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연장전이 있기 때문에 후 연장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포메이션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비 알론조, 라울, 오. 앞쪽으로 호날두, 하지만 패스미스 나오면서 치아구 시우바. 네. 인벤에 어떤 분이, 네. 월배 치아구 시우바 금칼을 띄웠던 아, 월드 치아고 실바는 네. 워낙 AI가 좋아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크로스가 조금 약점이 있지만 워낙 AI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0도 정도면 제가 RB로 사고 싶은데. 네. 네, 산다는 건 아니고요. 좀 너무 비싸더라고. 310억이랑. 하여튼 인벤에 어떤 분이 치아고 실바 금값 뛰었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 알론조. 네. 살짝 찍었고요. 크리스찬 호날두 빠릅니다. 아, 여기서 드리블이 조금 나와야 되는 한승환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런 드리블. 그렇죠. 앞쪽으로. 아, 근데 한승환이 지금 박스 앞쪽으로 주는 이 전진 패스가 성공률이 아예 없어요. 지금 제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드리블과 좋은 성공률을 보여줬었는데 네. 약간 긴장한 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오. 짧은 패스 크로스 한승환. 자, 오! 자, 역전골! 아! 저기서는 옆쪽으로 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것도 좋았을 텐데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뚫릴 거라는 걸. 그렇습니다. 좋은 해석 감사드리고요. 박스 모야로한테 올라가면 위험해요. 마르셀로기 때문에. 오! 잘 받았어요. 김원! 김원! 아, 좋았어. 사실 김원 선수가 크로스를 네.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크로스를 예측했던 한승환인데 네네.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슈팅 굉장히 실리전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슈팅이 너무 니어포스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먼 쪽으로 가마차기를 시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해세, 라울 뭐 이런 선수들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오 이거 좋죠. 오늘 실리전. 오, 스페인 선수가 뭔가 한 건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뭔가 스페인 선수가 한 건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페인 말을 쓰는 선수가 한 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박스 쪽에서의 창의적인 모습은 오히려 김원 선수가 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원이 자. 이렇게 좀 이야! 뛰어나고 살았어요. 자 한승환 자.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앞쪽으로 줬지만 네. 다시 한번 자 해세 오 드리블 굉장히 좋고 지금 슈팅 타이밍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한승환 선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앙으로 자 페페 자 잘라먹습니다. 브리킹 안 불었고요.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자 한승환의 역습이 느리거든요. 네. 생각이 많습니다. 호날두 쪽 지금 아. 자 두 선수 다 약간의 긴장을 하는 모습이고 네네. 자 어느덧 시간은 90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장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때는 교체 선수가 중요한 게 네. 스태프가 없습니다. 가만히 그렇죠. 스태프가 네. 없기 때문에 스태프가 다 동일하게 간다면 스태프를 썼겠지만 그렇죠. 스태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체력 싸움이고 이제는 컨트롤 싸움이고 이제는 자기 플레이 싸움이고 이제는 편집 싸움이고 이제는 정신적인 싸움이고 이제는 피파 싸움이고 이제는 손가락 싸움이고 이제는 능동적인 싸움이고 이제는 수동적인 싸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바로 인성환이 선수가 바로 이제 교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미드필더나 양쪽 윙어를 조금 교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드맨 앞쪽으로 주고 알롱 디마리아. 알롱 네. 디마리아 선수 크로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틀렸다 이브라모비스. 아 디마리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이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성환이 선수기 때문에. 네네. 자, 그렇죠. 이런 식의 움직임 굉장히 좋아요. 자 김원 보드맨 뒤쪽으로 네. 살짝 뺐습니다. 마트이디 틀렸다 이브라모비스. 그러나 수비 맞고 휘어져서 코너킥 상황입니다. 네. 자, ESG의 세트피스 해세가 들어가고 어떤 선수가 나올지 왠지 라베치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해세가 나가겠죠. 해세가 지금 뛰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세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질라탄이 나오고 질라탄이 나오고 아 루카스와 에단 카바니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오야로 오 잠깐만 이제 보죠. 바로 올렸어요. 티아우 실바 오 나왔어요. 키코카시아가 이야 키코카시아가 이런 걸 막아냅니다. 야 이거는 거의 골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아 골킥이군요. 그렇죠. 자 이제 얼른 이승환도 교체를 할 텐데 어떤 선수를 교체할까요? 아무래도 뭐 이승환이 선수를 조금 비슷하게 조금 바꿀 것 같아요. 한승환 선수는 일단 제공권이 좋은 선수를 지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공권이 좋은 선수를 공격수로 배치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전대 네. 저하고 정재형인데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전 진짜 형 응원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 베일 모드리치 크로스가 들어가고 야, 저 반니가 들어오잖아요. 이야 반니 로드리게스 네.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066 반니는 이제 골 결력 뭔가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네. 솔직히 좀 부담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 드리블이 잘 안 먹히는 거를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네.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한승환 선수의 선수 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루카스. 오, 좋아요. 야, 빠릅니다. 야, 카바니. 카바니 올리겠죠. 5회로 들어갑니다. 이번째 5회로 김원. 오, 그렇습니다. 이야, 아, 김원 잘해요. 그렇습니다. 사이드 쪽으로 일단은 뿌려주는 수리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네. 지금 보면 발안에 그 헤딩 타이밍이 조금 빨랐어요. 그렇습니다. 중계방에서 우리 장동훈 또 100개. 동훈 안녕. 네, 같은 클럽입니다. 자, 저 키피아나 주택에 본방으로 오시고요. 네. 사실 이번 대회 장동훈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같은 클럽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클럽, 장동훈 선수 정말 잘하는 선수죠. 그렇죠. 자, 중국에서 또 애국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장동훈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의 위상을,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연장 후반전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레알 선축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자, 이거 진짜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레알이 떨어지나요? 그렇죠. 이거 네. 신중하게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급해요, 패스가. 자, 에단 카바니. 자, 카바니. 에단 카바니가 들어오고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에단 카바니 거예요. 에단 카바니! 카바니! 사정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바니가 드리블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리블을 하게 되면 빠르거든요. 이야, 뭔가 도끼로 나무로 싹둑 자르듯이 네. 시원한 모습을 보여줬던 에단 카바니 앞쪽으로 루카스. 자, 올라가리야. 자, 사비아리겠죠. 그러나 바람이 맞고 자, 마추 보듬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주저하듯 리오넬 크루자와 자, 리오넬 크루자와 자, 페페와 싸움. 이제 네. 자, 이번에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 이 공격 신중해야 돼요. 여기서 뺏기면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여기서 빨리 뺏어야 됩니다. 한승환. 자, 마지막 공격입니다. 자, 이제 있어요. 한승환은 패스 하나하나에 한땀 한땀 열심히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바니스 루이. 그렇습니다. 바니스 루이가 빠르게 좀 주고 박스로 가야 되는데 한승환의 단점이 이건데 너무 사실 좀 개인기가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슛! 일단 가만히 슈팅 이렇게 되면서 16강전 첫 번째 경기는 네. 김원이 승리를 거두면서 8강 첫 차에 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효시세도 나와있듯 유효시 7-0이었어요. 그만큼 네. 인성환재 선수가 조금 압도한 경기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드리블이 자, 전혀 먹히지 않았던 한승환 선수였죠. 네, 자,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자 감스트 정재영. 네. 예, 자 이건데 저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응원할게요 진짜로. 예. 네. 기본적으로 전력상 좀 밀리기 때문에 네. 수비적으로 가다가 역습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습니다. 자,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유벤투스 홈입니다. 유벤홈입니다. 아니, 이거 해서 나 혼자예요? 이삼이랑 같이 해야지. 이삼이랑 같이 하세요. 이삼이랑. 네. 이삼이랑 와서 같이 하세요. 예. 그럼 일로 오세요. 이삼이랑 같이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뉴캐슬 대 유벤투스. 자, 일단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온 우리 김민식 선수거든요. 수비를 9명 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20차기 가야 돼 이거는. 정재성 9명까지 안 됩니다. 네, 정재성 선수 20차기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비적으로 가서 20차기까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네.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클라이베트 덴바바 헤딩이 좋은 선수를 놨기 때문에. 아니 씨발 근데 정재영 컨디션 이거 뭐야? 이거 넥슨이 해줬네 이거. 아니 뭐야 이게? 네. 컨디션 다 썼네 이거 팀 새로 맞췄잖아 정재영. 그렇습니다. 아니 씨발 진짜. 이게 뭔 억지죠? 네, 억지예요. 네, 그렇죠. 자, 진짜 이게 뭡니까 진짜로? 자, 준비가 된 정재영 선수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짱납니다, 진짜. 자, 일단 제가 한번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니폼 이대로 합니까? 유니폼 바꿔야 정재영이 바꿔야 돼요. 이거 좀 헷갈려. 정재영 어웨이 해야 돼요. 분홍색 해야 돼, 분홍색. 정재영 어웨이 하라고 제발! 정재영! 정재영 어웨이 하라고 그래! 파란색이구나. 이대로 가겠습니다. 네. 정재영 어리버리 존나 까 진짜로. 게임만 잘하지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요거디 요구르트 다 처먹으세요. 인정. 너 볼 존나 돌려야겠다 씨. 16강부터는 볼 돌리기에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 해설진 판단하에 너무 심하면 실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네. 경고, 2차 실격 처리.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정재영 선수가 중원에서 압박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압박을 뚫어내지 못하면 그냥 계속 지는 거예요. 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우리 이제
담스 선수인데요. 안 봐줍니다. 오. 아, 나 정지영이 한 줄 알았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정지영 선수가 뭐 하죠? 그렇죠. 매우 수비적으로 지금 팀 성향을 받고 우리 BJ 감스트 선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큐브스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굉장히 잘 활용하는 정재현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할 때 조금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괜히 미리 가서 뺏으려고 했다간 먹을 수 이런 식으로 먹어 떨어지죠. 네, 그렇죠. 뺏으죠. 야, 드레제게. 자, 2차 세컨보드 따내고 슈팅 카르다도. 지금 보면 저렇게 라인 쪽으로 가서 올리는 거는 그렇죠. 네, 골을 넣지 못해도 걷어내게 되면 2차 세컨볼을 미드필더가 따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아, 채팅침에 경고입니까? 네. 아, 안 치겠습니다, 이제.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정재영 선수입니다. 포인트의 눈을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이드 쪽 시 드리블. 자, 하지만 수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기서 만들어내는 지공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정재영입니다. 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렇죠. 아, 아 수비 좋아. 존나 못한다. 존나 못한다. 응, 개모대. 자, 진지하게, 진지하게. 자, 예측. 오. 아니, 진짜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예측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얻어 걸렸는데 이제 안 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볼을 돌리다가 잘라내게 되면은 김민지 선수가 역습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아, 이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빠르게 원이 패스를, 어, 오히려. 역습보다는 지공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김민지 선수입니다. 지금 수비 다 내려가는데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점유율을 항상 높게 가져가는 정재현 선수인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보면 오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는 우리 BJ. 아 역시 아, 역시 패스가 안 좋아요. 네, 칭찬해줄 필요가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예. 자, 바로 자리가 올라오면 알아서 뺏깁니다. 예. 그렇죠. 일단 사이드 쪽으로 일단 오 디발라. 자, 이상민 선수 본인 할 때 존나 까겠습니다. 오, 자, 이거 올라오면 트레제게. 아, 자, 만에 클로, 클로 진이죠. 자, 여기서 덤비면 안 돼요. 안으로 칠 것 같은데요. 이거 보세요. 아, 오, 리바운드.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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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트레제게. 나이스! 나이스! 씹어졌구요. 카르다드가 안으로 쳤을 때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골키퍼의 엄청난 세이빙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큐브스터. 아,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완전 베스트골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르세를 썼는데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지금. 예측 못하는 거죠, 그냥 아예. 네, 수비 보면은 비켜 거의 자동 공 수준이라서. 야, 일단 사이드 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첫 골을 만들어낸 우리 BJ 정재현 선수입니다. 이 정도면 푸스카스랑 받을 수 있는데 상대가 감스트라든가 별로예요. 예. 네. 정말 랭크 한 대 넣었으면 푸스카스는 그냥 받는데. 아, 그렇습니다. 감스트 선수랑 하면은 누구나 저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약간 좀 아쉬웠죠. 자, 여기서 조금 자, 손을 굉장히 떨고 있는 감스트 선수인데 오, 자, 여기서 좀 빠르게 나갈 수 있으면은 좋거든요. 좋아요. 이런 패스. 자, 앞으로 줘야죠. 네, 그렇죠. 양쪽에 마르틴스와 오이사마 너 닥쳐 봐. 너 씨발 닥쳐 봐 진짜 제발. 양쪽에 마르티스와 오원이 배치되어 아, 나 그냥 꺼져 꺼져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네. 아, 꺼져 빨리 나가 있어 해설진입니다. 아, 나가 있으라고 빨리. 자, 오, 좋습니다. 아, 빨리 나가 있어. 네. 빨리 나가 있어. 빨리 그 빨리 꺼져. 네. 아, 빨리 제발 이상한 나가 있어. 자, 양쪽에 마르티스와 오원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좀 사이드 쪽에서의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은 우리 BJ 김민지 선수고요. 그렇죠. 자, 아, 이거 패스 미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전반전에 6개슬 슈팅이 0이죠? 슈팅뿐만 아니고 아예 나가있어. 왜? 나가있어. 빨리 나가. 해서 해야지. 네 할때 존나 몰린다. 해도 되지? 해. 막 뒤졌어. 자, 슈팅뿐만 아니고 아예 상대 좀 박스 쪽으로 가지 못했어요. 방포터 경기 같다 보면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하프 매치를 하는 듯한. 그런... 빨리 하라고 좀 빨리! 신발이면! 어, 자, 이제는 야, 어디 가죠? 네, 지면 끝나기 때문에 그냥 공격적으로 올려야 돼요. 그렇죠. 네, 뭐 아니면 도예요. 네, 그렇죠. 자, 포메이션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꾼 우리 김민지 선수고요. 자, 오, 수비 참여도 아예 안 내려오게. 오, 이제 뭐, 이제 열리겠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덴마바를 빼고 시어러를 배치하면서 클루이베르트 시어러 헤딩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골 파티가 시작됐죠, 이제. 아니, 좀 닥치라니까 진짜 제발. 아니, 당신이 골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아주. 네. 아니, 골판, 골 넣으라고. 나가! 나가, 씨발, 좀 돼, 나가. 언제 해산하시라면, 예. 자, 나가! 평정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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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자, 그렇습니다. 자, 해설 혼자 최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래도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면 좋겠죠. 자, 덴바바가 나가고 앨런 시어러 3카가 들어옵니다. 자, 사이드 쪽에서 코너킥이나 오히려 세트피스를 살려보는 것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중앙으로 뚫기에는 사실 정재현 선수 수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서 마르틴스 오원의 크로스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의 싹 다 강퇴 좀 해주세요. 사과의 강퇴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사과의 강퇴 좀 해주세요. 매니저분들 사과의 싹 다 강퇴 좀 해주세요. 네, 오히려 지금 좋은 거는 자, 또 잘리고. 오, 야,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면은 전반전에는 점유율을 완전히 빼앗겼던 감스 선수인데 오히려 후반전에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시간 많거든요. 자, 손을 굉장히 떨고 있고 굉장히 불안 증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제 감스트입니다. 자, 정재현 선수 지공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공의 약점은 오, 드리블도 좋아요. 트레제게, 이거 트레제게 때리나 옆에 내주겠죠. 자, 이것도 실수, 정재현 선수 약간 실수했죠. 약간 얕았던 것 같고. 자, 지공상에서 잘라내면 이런 식의 역습이 나오는데, 아, 역습상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스쿱턴, 스쿱턴. 자, 트레제게 스쿱턴. 자, 보면은 지금 슈팅을 안 때리고 상대를 농락하고 있는 정재현 선수입니다. 자, 오늘의 시간은 70분이고요. 자, 사이드 쪽에서 쿨리베도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오웬이 빠져들어가거든요. 아, 자, 드리블이 나가! 아, 가만히 있을게. 자, 드리블의 그런 방향 선택이 조금은 아쉬운 감스트 선수고요. 지금 굉장히 오, 좋아요. 자, 올라가겠죠. 시소코. 자, 두 명, 세 명이 지금 아빠 오! 야, 삼박이들 싹 다 강퇴시켜. 야, 진짜요! 삼박이들 싹 다 강퇴시켜, 진짜. 야, 2, 3위 삼박이들 싹 다 블랙 쳐넣어, 매니저들. 뭐만 사과를. 야, 그냥 싹 블랙 쳐넣어, 씨!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쯤은, 이거 역습이에요. 정재 선수 역습, 이거 QW가, 자, 오히려 중앙으로 들어오고 밑에 열렸어요. 가르다도, 오성의 가르다도, 큐부스터, 안쪽 큐부스터, 쭉 내주면서. 자, 사이드 쪽 다시 한번 주는 척 하면서 뺏겼습니다. 자, 여기서 풀백이 지금 앞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이드 공간이 열리거든요. 오! 오, 시어로! 없애, 아니, 없사이가 아니었는데. 자, 드리블의 선택이 조금 아쉬웠고,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재현 선수입니다. 자, 트레제게. 자, 밑에 내주고요. 마르키시오! 잘 다 업사이드. 자, 시간은. 다 올려, 다 올려. 네, 88분이거든요. 수비수 다 올려 그냥. 여기서 뺏기게 되면은 경기가 끝나요. 네. 다 올려. 와. 다 올리 전에 지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뒤가 없어요. 자, 여기서 최대한 골을 만들어내야 돼. 뺏기고 끝나죠 이제. 네. 골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감스트인데. 이거. 야, 이거, 여기서 4분이기 때문에 골키퍼 나오지만, 로빅 슛! 자, 막아내는 크롬. 이것도, 급해요. 급합니다! 이거, 마지막 하나요? 자, 이렇게 1-0으로 정재영 선수가 8강에 진출을 합니다. 아, 이거 좀 아쉬운 게, 사이드 쪽에서의 움직임이 전혀 안 좋았던 우리 감스 선수고요. 네. 자, 이 새끼 할 때 진짜 개 조지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춘돌 다시 보기 돌려서 싹 다 블랙 넣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뒤에서 대회하는데 개질하는데 저는 저번에 안 그랬죠? 그렇죠. 완전히 네. 개방해하고 저 진짜 이 새끼 할 때 옆에서 존나 방해하겠습니다. 진짜 옆에서 개 씨방해하겠습니다, 진짜로. 정재영 선수 나가주시고요. 자, 나가세요. 나가세요, 빨리. 네, 다음판 대기해야 됩니다. 나가세요! 지금 나가세요! 사과충도 진짜 싹 다 몸하면 사과해! 나가! 제발 방송 보지마! 제발! 몸하면 사과해! 방송 보지마! 나가! 몸하면 맨날 사과해! 뭘 사과해! 뭘! 내가 뭘 잘못했어! 뒤에서 치료해서 나가는 게 거기에 죄야! 나가! 보지마! 나가! 제발! 보지마! 내 방송 보지마! 그 새끼들 제발! 안 봐주면 안 되겠어! 제발! 보지마! 나 딴 방송 재밌는 거 봤잖아! 노잼이 하며! 내일 보자며!
초대받아, 초대받아. 당신, 당신. 초대받아 주세요, 초대. 예, 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황경기야? 아니, 아니, 황경이, 황경이. 제발, 존나 웃겠어. 제발 딴 방송 봐주면 안 되겠니 부탁했어요. 자! 아, 이제 환경이 나오죠. 그렇죠. 16강 4번째 경기! 환경 선수 대 챔피언십 준우승 출신의 강성 선수입니다. 들어가보세요. 자, 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대회에 진지하게 임한 만큼 뒤에서 조치를하기 화가 났습니다. 죄송하네요. 아, 이, 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확실히 네.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지한 모습 좋아요. 네. 컴퓨터에 물. 야! 야 수건으로 컴퓨터 물 좀 닦아라. 수건 주세요. 물 컴퓨터 닦아. 말은 수건? 저 2, 3위 할 때 아닙니다. 저는 2, 3위 할 때 똑같이 안 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냥. 하겠습니다. 예. 이기면 되죠.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저번 경기 말씀하신 분 계신데 오늘 제가 말했어요. 야 둘이 경기할 때 방해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방해 해설을 했잖아요 그때. 안 그랬으면 못 찾아줬어? 내가 분명히 했어요. 야 오늘은 진짜 방해하지 말고 형도 정재영 선수가 질 테지만 족밥으로 안 털리게 최선을 다하려니까 방해하지 말자. 분명히 이런 얘기 했거든요. 대상 비읍비읍이라고요? 아, 아이디 정재영 우승 나가! 그 방송 봐! 그 방송 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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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안 받아! 아 나도 못 받아 어차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받아! 못 받아! 받을 제목도 안 돼! 씨발! 대상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개 씨발 거품! 개 거품 방송! 존나 노잼! 안 받아! 못 받아! 주지 마세요 저! 저 못 받습니다 어차피! 이런 놈이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아! 씨.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WG 환경 선수가 굉장히 챌린저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오늘 한 번도 안 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 연승의 기운을 이번 대회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 챔피언십 준우승자 출신 우리 강성 선수의 포메이션은 어제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클로제가 컨디션에 섰어요. 그렇습니다. 클로제가 헤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오히려 드리블을 잘 쓰는 강성훈이 헤딩을 적극적으로 쓸 것 같은 그런 선수 배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클라이베르트를도 환경 선수 정말 잘 쓰고 그렇죠. 황경 선수가 앙리 선수가 정말 좋다고 네. 앙리를 이용하면 골을 많이 넣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황경 대 강성훈, 강성훈 대 황경. 네. 자 반발군을 해서 이 상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히바우드의 모습이 정말 멋있고 잘 어울리네요. 그렇습니다. 히바우드가 워낙 가마차기가 좋고 네. 왼발의 마술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을 못하겠다 나도. 말하세요, 말하세요. 네, 히바우드를 적극적으로 저는 네. 사람들이 저한테 정재영 무조건 못 이긴다. 저도 못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방송들 야 진짜 서로 놀리지 말고 진짜 오늘 창현이가 해설하고 네가 옆에서 보조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창현이랑 누구랑 같이 오겠지 절대 놀리지 말고 서로 괴롭히지 말자 그렇게 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계속 뒤에서 네 좀 약간 네 저는 똑같이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세 번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하고 가고 오늘 갔다 와서 말하고 생방 시작 전에도 말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환경 선수의 전축으로 저번에는 저도 놀렸지만 네. 오늘은 하지 말자 했어. 저번에는 나도 놀렸잖아. 둘 다 같이 놀렸는데 제가 분명히 이번에 하지 말자 했습니다. 제발 사과 충돌 제발 나가주시고요. PJ 산디 2, 3위 못 이기면 진짜 보십시다. 네. 자 이바우드 자 일단 그렇죠. 집중하자. 자 지났어. 클라이베르트한테 올라가면 이거 위험한데요. 오우 왕리. 자 클라이베르트. 그렇죠. 자 강성훈 대 환경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실력자 간의 대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강성훈이 네. 네 일단 말씀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성훈 선수가 환경 선수 같은 스타일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강성훈 선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사실은 강성훈이 환경한테 좀 약해요.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네. 약간 순위 경기 잘하는 스타일의 강성훈 선수가 좀 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순위 경기 굉장히 잘하는 환경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유율도 지금 보면 앞서가고 있는 환경 선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제가 이제 좀 허접이지만 초보자로서 예측하자면 네.
왠지 모르게 선제골 넣은 사람이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선제골의 중요성이 16강에서도 있을지 자 끝까지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자 유니폼이 좀 헷갈리거든요. 야! 황경수비! 그렇습니다. 이야! 저 집중력 진짜 미쳤습니다, 이번에! 네, 일단 미친 선방을 보여준 우리 황경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와, 네. 이번에 진짜 박수 쳐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성 선수가 중앙으로 주는 크로스가 QA 크로스였거든요. 네. 네, 아무도 쓰지 못하는 QA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강성 선수입니다. QA 크로스는 이제 그 보편화된 크로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같이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정말 힘든 크로스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의 빌드업 능력이 좋은데 강성선수 오 자 앙리 ZD 오 자 뒤쪽으로 네 자 알라바 잡았습니다. 앞쪽으로 살짝 준볼 그리고 마치 클로즈 28분 상황 자 RDM으로 배치를 했네요. 라우드루프를 그렇습니다. 자 로범 강성우는 근데 이제 공격을 이제 한 번 정도 했는데 네. 한 번 할 때마다 뭔가 유효슈팅으로 펼칠 것 같은 거 어제 경기를 봐서 그런지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결정력이 높은 효과가 좋은 그런 공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 횟수가 적더라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강성우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마스체라노 자 라우드로프 네 오히려 점유율은 황경 선수가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르디알바 앞쪽으로 네. 자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약간 탐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간의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리오네 메시 컨디션이 12시였던 메시거든요. 아 좋지 못했습니다. 자 41분 상황 역습에 들어가는 강성우는 두 명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강성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 쪽으로 레반도프스키가 나온다면 미드필더 간의 그런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티리앙리, 부스케츠, 리오넬 메시. 자 마지막 공격이 될 때면 큐브스터 응용, 네. 환경, 하동진, 자, 오, 자 쿨루베르 또 스쿠턴. 아 스쿠턴 좋았습니다. 쿨루베르 다시 한 번. 안 돼요. 야 역시 강성훈도 정말 집착한 게. 네. 저 수비 상황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압박을 계속 달라붙는데 전혀 미동치 않고 네. 그런 좋은 패스를 보여주는 게 역시 강성훈은 강성훈이네요. 그렇습니다. 챔피언십 준우승을 요번에 또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이 있는 선수고 굉장히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강성훈 선수죠. 그렇습니다. 에펜베르크 앞쪽으로 마츠 클로즈 잡았고요. 오,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드리블이면 드리블, 크로스면 크로스, 공격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 강성 선수입니다. 오, 저 피킹, 근데 오늘 황경 선수가 네. 수비가 정말 좋아요. 원래 수비가 이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데. 네. 오. 자, 키리앙리 보아탱 앞쪽으로 찰빼냈습니다. QW 네. 패스, 전진 QW가 막혔고요. 강성은 또다시 빌드업이 들어가겠죠? 자, 수비가 오늘 굉장히 수비를 잘 기다리고, 수비를 뺏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황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성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반도브스키. 자, 올라가나요? 오, 뒤에. 와! 오 이거는 좀 운이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야, 야 강성훈 진짜. 야 이거 A를 올리지 않고 뒤쪽으로 내면서 다시 스루패스. 야 강성훈 루트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환경이 완벽히 속았는데 네. 좀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의 엄청난 미친 선방으로 지금 일단 0대0이죠. 그렇습니다. 자 업사이드가 나왔고요. 환경도 지금 이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때 전진 패스를 하면은 그게 지금 강성훈 선수가 완벽히 익히고 있는데 네. 방금 강성훈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변칙적인 패턴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와 이게 뭐지 이런 패턴 고수들이 보기에도 좋았다 그렇죠. 이런 패턴을 공격을 해야 되는 환경이고 강성훈은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대가 예측하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비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변칙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환경 선수고 지금 굉장히 변칙적인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강성훈 선수입니다. 자 보돌스키 사이드 쪽으로 자, 뺏고 더글라스 코스 다시 한번 보돌스키 어? 자 28호 오 이건 안 보나요? 아 풀었어요. 자 저번에 프리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렇죠. 기억납니다. 좀 뭔가 더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때릴지 옆으로 때릴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가 어디로 갈까요? 그냥 때리나요? 안 때렸어요! 자,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거는 이번에 익혔고! 다시 한 번! 네. 자, 빌드! 자, 사이드 쪽으로 빼고! 그렇죠. 수비 굉장히 좋았어요, 방금. 그렇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Q로 선수를 붙여놓고, 덤비지 않아요. 오, 이거 보세요. 네, 솔직히 이번 경기는 저희도 해설 안 하고 그냥 넉넉히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역습 상황에서 히바우드를 조금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는, 황경 선수고요. 자 황경 바페 치고 옆바페. 자 왼발 슈팅 주면 안 돼요 히바우드한테. 그렇습니다. 우와. 이야 하지만 강성훈 수비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자 슈팅 때려야 돼요. 황경 선수가 잘하는 건 슈팅이거든요. 너무 아끼고 있어요 슈팅을. 그렇습니다. 꺾어차는 슈팅이겠죠. 그만큼 공간을 안 내주는 강성훈이고요. 때려야 돼요. 그렇죠. 이야 강성훈의 수비 라인. 오 자 이거 실수예요. 어, 실수 나왔습니다. 뒤쪽 DK를 보고 준 것 같은데. 아니면 중미 쪽을 보면 중미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슈팅이 오 자. 때려야 돼요. 그냥 때려야 돼요. 그렇죠.
앙리 형님 저 앙리 응카도 알고 싶은데 이런 얘기 했는데 하동진 환맨이 자신이 좋아하는 노트. 네. 그렇습니다. 황경 선수는 뭐 이렇게 변칙적인 플레이보다는 이렇게 슈팅 때리고 가방을 때리는 게 황경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루트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반대쪽으로 꺾어 차는 슈팅. 일부러 일명 꺾창. 꺼슛. 근데 지금 네. 경기 시간이 83분인데. 네. 아, 강성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단판 경기거든요. 자,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이기고 있는 건 황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우드로프 네. 로벤. 절대 판수를 더 주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경기. 강성훈! 이게 뭡니까? 안 도와줘요! 운이 안 도와줘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강성훈이 공격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이것도 지금 오! 골킥! 아, 골킥이에요. 와. 아, 이거 차면 끝날 것 같은데요. 컨디션이 빨딱 썼던 클로즈인데 골대를 맞췄고. 자, 바로 차지 않고 약간의 매너를 보여주나요? 흘려내면서. 네. 자, 경기를 끝내는 환경인가요? 자, 아직 신은 경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자, 강성훈! 강성훈! 와! 자, 어떻게 되나요? 경기 끝이! 자, 계속해서 공격을 일단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이변이라면 이변일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환경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성훈 선수의 승리를 예상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뒤집어버리는 황경 선수였어요. 자, 아무래도 사실 단판이기 때문에 단판의 네. 경기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성훈 선수가 오히려 기회는 많았지만 결정력에서 황경 선수가 조금 앞선 모습을 보여주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8강에 올라간 선수가 김원, 정재영, 황경, 하동진이네요. 네, 와, 자, 그럼 오늘 16강전 마지막 경기 네. 인테르 대 볼프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32 선수가 네. 출동을 하네요. 자. 네. 자.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황경 선수고 아까 보면은 23 선수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낮부터. 자, 과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연습을 아까 보니까 둘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하고요? 아니 아니 아니. 이 산디 님하고 하더라고요. 아, 23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아, 저 극딜 안 하겠습니다. 예. 어, 진짜 아까 너무 열받아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밀란 대 볼프스 이제 16강 네 번째 경기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야. 컨디션이 일단 가졌고요. 근데 컨디션이 이번에 좀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컨디션이 많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어웨이 있는 선수가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높고 네. 자, 이번 23 선수의 포메이션을 보면은 일단 밀리토, 발로텔리 이 라인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별 예선에서도. 그렇죠. 자, 일단 배치가 되어 있고 일단 양쪽에 보면은 칸데레박, 루이스 피구 기본적으로 크로스가 좋은 선수를 배치한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23이 올라가면 저 진짜 샷건 한 50대 때릴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산디도 준비됐어요. PJ 산디님도 아주 재밌게 열정적으로 방송하신 분이기 때문에 산디, 산디라고 검색. 포메이션을 한번 보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메이션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고요. 자, 둘 다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에 두 키플레이가 여기 나와있네요. 그렇죠. 루이스 피구 대 더브라이너. 왜냐면 23 선수는 피구를 이용해서 크로스를 정말 잘 올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브라이너로 골을 또 맞봤던, 예선전에서 맞봤던 네. 산디 선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브라이너를 적극적으로 좀 패스 형태로 활용한다면 네.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BJ 산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16강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내일 또 4경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렇죠. 또 8경기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8경기만 너무 또 루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4경기, 4경기 나눠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얼마만큼 볼을 점유하느냐가 그렇죠. 이번 경기에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자, 비구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네. 산디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23이 선수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벨레슨에 썼던 것처럼 네. 사이드 쪽에서 그렇죠, 이런 크로스! 야! 야, 일단 이거는 말문이 막힐만한 그런 역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역크로스가 패치 전에만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루트인데 이번 버전에서도 재해석을 만들고 있는 우리 23 선수고
사실 헤딩하기에는 조금 멀었던 거리인데 헤딩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던 우리 이삼 선수가 일단은 선제골로 바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한 이삼 선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더블라이더 따라가이삼! 역시 BJ 산디 제가 더블라이더가 좋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블라이더를 예.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윙어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감아차기가 예. 좋은 선수기 때문에 와, 야, 역시 또 채테디가 좋은 더블라이더고 더블라이더에 제가 또 키플레이를 했는데 정확히 맞아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BJ 산디 그렇죠. 1대1이네요. 저렇게 차면은 그냥 어떤 선수가 와도 못 막아요. 자. 자, 시작하자마자 1대1 한우 워터펀치 주고받았던 두 선수입니다. 네. 자, 밀리토. 자, 크로스 위주로 가는 2, 3. 오, 캄비아소가! 발로델리! 그니까 이거는 지금 산디 선수가 전혀 예측을 못한 게 중앙으로 큐탑 줄 거라고 예측을 전혀 못했어요. 사이드로 계속 크로스만 올리니까 중앙 주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심리전을 걸어서 중앙 주고 이것도 떨궈준 거예요. 지금 보면 S로. 떨궈줬는데 골키퍼 맞고 2차 세컨 볼로 또 한 번 골을 만들어내는 우리 이삼 선수입니다. 와, 플레이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 산디 선수가 바로 선수 교체와 포메이션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또 네. 방금 정말 잘했네요. 진짜 인정합니다. 아, 이거 네. 인정하네. 네. 슈팅 때릴 줄 알았는데 옆으로 내주는 선택. 와, 굉장히 좋았어요. 캄비아솔 이용한 플레이. 네, 정말 좋았던 네, 인터밀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창의적인 루트, 창의적인 공격 루트를 보여주고 있는 이상 선수입니다. 자, 제코 여기서 해야겠죠? 오오오 자, 산디. 오, 아, 이런 거는... 아... 네, 자, 너무 아쉬워하시네요. 네, 다시 한번 왔습니다. 네. 자, 산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더브라이너한테 볼이 조금 연결돼야... 그렇죠, 제니씨! 양발잡이에요! 제니씨 한 번! 자, 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역습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 하지만 잘 잘라내는 산디 선수고 자, 벌써 지금 20분 만에 세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골이 좀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면 지금 보면 이삼 선수가 수비도 굉장히 침착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우 잘하긴 잘하네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더브라이너한테 제코가 이렇게 사이드로 나오면 조금은 위험한데 자, 중앙으로 그렇죠, 제코가 사이드로 나오면 위험하다는 얘기가 헤딩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로드리게스. 올리치가. 그렇죠. 역시 산디입니다. 네. 자, 넣어야죠. 수비 타이밍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면은. 자, 교체. 골키퍼를 교체합니다. 골키퍼가 지금 족같이 못 막아서. 그렇죠. 예, 골키퍼를 교체합니다. 자, 누가 들어올까요? 자, 골키퍼 베날리오가 들어가고. 베날리오가 빠지고. 카스텔스. 이 선수는 좀 중거리를 잘 먹는 선수인데. 네. 자, 슈얼리 이거 넣어야 됩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최고! 자, 비에이라가 막아낸 헤딩이었고요. 자, 이거 에르난데스. 자, 사이드 쪽 달리겠죠. 자, 이거 반대 또 열렸어요! 우와! 와, 진짜 잘함 이거는 조벨레넷을 보여줬던 게 뽀록이 아니고 운이 아니고 진짜 실력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 소리 패스 주고 슈팅 때리는 척하면서 옆으로 내주고 빈골대 집어넣는 우리 이삼 선수입니다. 와, 수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렇죠. 제코 산디. 그렇죠. 이야, 역시 산디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따라갑니다. 역시 인터밀란 선수가 역습이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이 약하고 지금 보면은 수비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게 수비를 잘못 눌렀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또 BJ 산디 정말 또 BJ로서 네. BJ 할 만한 그런 또 사람이네요. 예. 자, 양 선수 다 공격은 굉장히 잘하는데 네네. 수비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의 중요성 16강에서 여실없이 나오거든요. 여지없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프리카 최고의 그런 방마다 어그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재방송 어그로 역시 2-3입니다. 왜냐하면 네. 2-3이 방제 쓰자마자 시청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제 컨텐츠보다 아니 진짜로 제가 만약에 상 받으면 2-3이 언급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2-3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나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이 됐고요. 자,
자, 한번 지고 있지만 싹기 선수도 골 결정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자, 이 상 우회로 또 우회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 이야, 너무 날카로웠고요. 네, 세제로가 세제 잘 막았습니다. 세제로 아무래도 공중볼 능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서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PJ 산디 선수입니다. 자, 자 이런 패스는 정말 컴퓨터적인 그런 패스죠. 그렇습니다. 정말 아까까지는 다 칭찬했지만 이런 패스는 이 우리 인터밀란 선수가 별로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눈에 보이는 패스를 보여줬던 이삼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드라이너의 발끝에서 플레이가 살아야 산디 선수가 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바로 차니 네. 산디 좋습니다. 역시 산디. 오, 그렇죠. 자, 산디 때려야죠. 자, 네. 자, 이번엔 약간 선택이 아쉬웠던 게 크로스를 올렸어요. 슈팅을 안 때리고. 자, 하지만 이삼 그 선수의 수비도 굉장히 좋았고. 네. 자, 사이드 쪽으로. 자, 이번에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라인 밖으로 나갔고요. 자, 이번 경기가 정말 재밌네요. 골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주 선수 모두 누가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진짜. 그쵸, 떨어졌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루이스 피구 안쪽으로. 자, 루이스 피구가 오히려 오늘 약간 에, 사용한 네. 자, 중원에서 자카르도가 자, 어느덧 시간은 70분이거든요. 자, 빠르게 사이드 쪽으로 내주고 들어가야 되는 박스로 네. 들어가야 되는 산디 선수고 네. 지금 보면 수비를 팀 성향을 매우 수비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은 이삼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사이드 쪽에서의 플레이가 살아나야 되는 BJ 산디 선수입니다. 산디 선수가 지금 왜 그러죠?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닌데 아, 네. 이삼 선수의 이런 변칙적인 패스 패턴이 정말 진짜 인정합니다. 날카롭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침착함 필요하거든요. 자, 페리시치. 오, 좋아요. 여기서 그렇죠, 제고. 제발! 아, 자, 하지만 협력 수비로 볼을 잘 자, 이거 막아야 돼! 자, 산디! 제발! 이거 막아야 돼! 그렇죠! 자, 막았어요. 일단 막았어요. 자, 잘했습니다. 네. 역시 산디입니다. 자, 여기서 동쪽을 놓고 연장 가야 됩니다. 자, 드리블 패턴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는 빛이 아니죠. 이상 선수입니다. 자, 지금. 네. 너무 급해요, 지금. 공격 플레이가 굉장히 급한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시간은 84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운영에 들어갈 것 같은. 네, 이상 선수입니다. 황해 수고했다. 운이 너무 축하한다. 네. 그래 잘했어. 아, 운도 실력이야. 아, 이기면 자 좋습니다. 산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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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디! 제발! 제발! 아니 아직 있어. 아직 살았어. 아직 살았어. 제발 이상! 제발 이상 이겨라. 제발 산디! 제발 산디! 제발 산디! 제발 산디! 우리가 제발 산디! 제발 산디! 산디 제발 산디! 제발 이상! 제발! 산디 제발! 산디 제발! 운동 안돼! 안돼! 4강 저의 설계대로 네, 왔네요. 이렇게 되면 야 점유율이 39% 61% 점유율 산디 선수가 훨씬 앞섰는데 네. 결과는 이상 선수가 이겼어요. 어? 여기 떨어진 냄새 안 납니까? 야 누구십니까 떨어진 사람? 자 여기 아 저 이제 4강 확정인 거예요. 이제 이상이 형이면 4강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 형이 8강을 가요? 야, 8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삼이 오늘 게임 한 판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6강 A조의 그 네. 오늘 첫 번째 A그룹에는 정지영과 김원이 만나게 되고 네. 황경과 이삼이 만나게 됩니다. 나가 스튜디오 미리 가는 미리 방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스튜디오 미리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빨 빠졌어요? 네. 아, 좋고요, 좋고요. 자, 김원과 정지영의 경기는 챔피언십에서도 경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개꿀 카메라 세팅 좀 여유있게 카메라 세팅 좀 오 여유있어요 뭐 간단한 거 아닌가요? 네 간단하셨나요? 형님 8강 못 올라간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 저는 아직 경기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직 보류 아 모르겠네 자 일단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빼야 돼 이제 빼야 돼 이제 다 빼야 돼 일단 오늘 이렇게 되고 내일 경기가 이제 BJ 탱볼 대 맞박 그리고 이 상태 대 BJ 프리아 컨트롤 네. 형님들 그 다음에 정세현 대 BJ 정세현 대 BJ 원창현 네. 그리고 UEFA 전수영 씨 대 감입니다. 감입니다. 내일이 네.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